지금 여기 보시면 예전에 SK 대리점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폐점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속옷 가게였어요. 여기도 폐점한 지 꽤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도 이게 빈 상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건 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김천 혁신도시인데요, 한국도로공사 외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끝낸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KTX 역사가 혁신도시 부지 안에 있는 곳이라서 처음 개발 당시 많은 관심을 받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곳의 상권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살펴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김천 혁신도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KTX 역사가 혁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최근 여러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아직까지도 김천 혁신도시로 임장을 다녀가기도 하고 상가 물건을 적극 추천하고 있지만 실상 개발 10년이 지난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여기는 지금 KTX 역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상가 건물인데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KTX 역사 주변이지만 이렇게 1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바랜 현수막만이 저를 반기고 있네요.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상 일매출이 100만원이 가능하다. 테이크아웃 커피나 샌드위치로 최적지인 20평이다. 월세가 궁금하니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기 KTX 맞은편에 현수막 걸어놓은 상가 봤거든요. 예. 여기는 월세가 얼마인가요? 그 임대료가 한 2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원 정도예요. 김천 혁신도시에서 가장 번화가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빈 상가 없이 거의 다 입점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제보에 의하면 폐업과 창업을 반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바뀜이 굉장히 심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식당, 주점 뭐 여러 군데가 보이네요. KTX 역사니까 괜찮다고 투자를 했다가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세를 놨었는데 상가가 안 나가서 할 수 없이 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게 전체 분양 평수는 좀 크지만 실평수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내가 분양받기는 6억 8천 얼마, 뭐 뒷다리는 잘 모르겠는데 한 6억 네. 8천 가까이 무가시 별도로 내가 이 들어온 거는 직접 내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내놓겠다고 판단하고 왔는데 가게 세 놓는 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어진 상가 건물조차 분양이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계속해서 상가 건물이 늘어나고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 상가 건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층에 자리한 식당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입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권의 응집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전혀 입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대 현수막만 많이 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개인 카페로 오픈을 했는데 꽤나 큰 평수로 오픈을 했지만 이렇게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지 외관은 전혀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가게 내부에도 이렇게 보면 아직 소파나 그리고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줄 서서 먹는다는 홍콩 반점인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서 이렇게 한가한 모습이긴 한데 뭐 운영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이 상권 자체가 말이죠. 이 자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젤리너스 커피가 있던 자리인데요, 이렇게 폐점을 해가지고 안에 물건을 다 뺀 상태입니다. 입지 조건 자체가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보시면 사거리 모퉁이에 들어있는 상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폐점을 했죠. 여기도 월세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1억에 300만원이요. 1억에 300이요? 지금 보시는 이 점포도 얼마 전까지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폐업을 하고 간판을 다 떼낸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8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적어놨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컨설팅으로 유명하신 분에게 컨설팅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3개 식당의 사장님들이 17일간 돈을 모아서 거금 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상권, 맛, 서비스 이 세 가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가게들이 다 장사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개중에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는 걸까요?
걸까요? 이곳 혁신도시의 실제 영업일수는 주 4일입니다 불금, 불토는 사실 옛말이 된 지 오래예요. 금요일 6시를 넘기면 수십 대의 버스가 공공기관 직원들을 실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같은 상황이고요. 불금은 커녕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손님들은 대부분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기존 김천 시민들인데 아직 그들로는 상권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김천 혁신도시는 목표 인구수가 약 2만 6천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김천 구도심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 합해서 총 2만 6천여 명이 목표 주거 인구수란 얘기죠. 그런데 정작 소비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은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아예 주말이면 떠나버리니까 인구수에 따른 상권 형성과도 거리가 먼 셈입니다. 분양 상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은데요. 무턱대고 과도한 상가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혁신도시 개발 당시 과열된 상가 분양 열기 때문에 노도나도 구도심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피해가 붙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절대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상가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뭐 렌트 프리를 외쳐보지만 한두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입점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임차인들이 다 실패해서 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임차인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만났던 그 상가 주인분도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 외에도 실제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직접 가게를 차린 사장님들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무턱대고 뛰어든 상가 분야에 또다시 헛발을 내딛는 창업까지 단숨에 수억을 길바닥에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여전히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건 쓴웃음을 짓게 하죠. 제가 오늘 눈으로만 봐서도 상가 부지가 혁신도시 면적 에 비해서 과도하다라는 거에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그런 범위겠지만 나머지 혁신도시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권 응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예요. 이곳저곳 떠듬떠듬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게들 역시 듬성듬성 위치해 있으니까 핵심 상권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차마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관계자분하고도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초기 상가 분양을 할 때 과도한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개발 당시에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서슴없이 얘기를 해주고 꿈의 도시로 치장을 해서 당장에 구두계약금 10만 원이라도 받아놓고 이 상가를 많이 분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상가를 많이 팔았고 또 임차인도 많이 구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솔직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그들도 힘들 거예요. 부동산 관계자분들이요. 신도시에 부품금을 안고 새롭게 오픈한 부동산 그리고 사무실을 옮긴 곳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경쟁이 이루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기에 이 사탕발림에 속아서 적절치 않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아니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쭉 드린 말씀이 혁신도시의 안 좋은 점, 단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폐업한 그런 가게들 많이 보여줬는데 혁신도시 상권이라고 해서 신도시 상권이라고 해서 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혁신도시의 특성, 신도시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성공적인 장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을 제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영상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옆에 종료한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올라가자마자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혁신도시에서 범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